신한울원전 3, 4호기 계속 건설을 위한 울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5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에게 호소문을 내고 정부정책 일관성 원칙에 입각해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약속의 즉각적인 이행을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울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울진군의회가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대책위는 이날 호소문과 함께 37,900명의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대책위는 호소문에서 울진은 총 6기의 가동원전과 신규원전 2기를 준비 중이고 12년간의 깊은 주민 갈등 끝에 타결한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계획은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백지화돼버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사업은 2008년 국가에너지정책에 의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됐으며 2014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계속 유지되어온 정부정책이라며 일반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거쳐 2017년 2월에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얻었고 실시계획 및 건설허가를 심사 중인 사업으로 그동안 울진지역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상호신뢰에 입각해 진행하기로 한 대규모 국책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만약 정권이 바뀌었다고 과거의 약속을 종잇장처럼 구겨버린다면 과연 국민은 어떠한 정부를 믿고 따라야 하느냐고 토로했습니다. 대책위는 울진 국민은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국민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대기 환경 조성에 큰 힘을 보태왔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전달드리며 국민의 피 끓는 목소리를 다시 한번 새겨들어 부디 약속을 지켜주길 청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